요즘 고구마 밤마다 고구마 캘 때가 됐는데요. 꽃이 엄청도 예쁘답니다. 꽃 속에는 꿀벌들이 푹 빠져 있고요. 꽃, 귀한 꽃, 나팔꽃도 닮았고. 자세히 보세요. 고구마 꽃 구경하세요. 고구마 꽃에 꿀벌들이 푹 빠져 있답니다. 이것이 우리가 맛있게 쪄먹고 그러는 고구마랍니다. 이곳에 방고구마랑 호박고구마랑 맛있는 고구마 몇 가지를 심은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가지고 벌 구경도 실컷 하고 있습니다. 꽃 속에 벌이 엄청도 많아요. 지금 요즘 이제 고구마 캘 때가 돼가지고 여기 두 고랑은 벌써 캤고, 요거는 나머지 고랑은 차츰차츰 캐시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동네 밭인데요. 이렇게 이쪽 저쪽에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요. 벌이 꽃마다 벌이 쏙 들어가서 있답니다. 이렇게 맛있나 봐요. 고구마 꽃이. 고구마 꽃 구경하세요. 이쪽 저쪽에 다 많이 많이 피어 있어요. 와, 엄청도 많이 꽃이 피어 있답니다. 예쁘죠, 예쁘기는. 이쪽 저쪽에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. 매꽃도 닮았고, 나팔꽃도 닮았고. 와, 예쁘죠? 제가 이제 고구마 줄기를 해러 왔는데요. 고구마 줄기가 은근히 맛있어요. 이게. 이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. 이때 충분히 할수 있는 거랍니다. 요 고구마 이제 캐려고 요 넝쿨을 걷어낼 때,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. 와, 예쁘죠? 고구마 꽃 도시 사람들은 요거 구경 못할 텐데, 요렇게.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고구마 꽃이, 작년에도 그랬는데, 올해도 이렇게 많이 많이 폈어요. 고구마 줄기마다 다 피어 있어요. 꽃이. 이렇게. 예쁘죠? 실컷 구경하세요. 여기가 바오사미랍니다. 동네 이름이 바오사미. 고구마 꽃 구경하세요. 여기에 저도 고구마 줄기를 해러 왔습니다. 엄청 올해도 잘 들은 것 같아요. 와. 영상 찍으면서, 고구마 줄기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. 예쁘죠? 이쪽도 쫙 되면은, 감사합니다. 가세요. 새우 가지고 왔다가 가는 사람이 감사합니다. 하고 대하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. 하고 가네요. 요즘 대하철이에요. 맛있는 대하철. 고구마 꽃 찍었습니다. 바오쌤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찰칵! 인증샷 찍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상 끝!